선배수님, 오늘은 1월 10일 연중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는 춥지만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웅크리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이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와 호랑이가 두뇌 싸움을 벌인다면 호랑이가 이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랑이의 두개골 용적이 다른 야수들에 비해 16%가 크다고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뇌가 클수록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계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사자가 단독 행동을 하는 호랑이보다 뇌가 클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호랑이는 혼자 생활을 하면서도 왕자를 지킬 만큼 똑똑한 것으로 봅니다. 호랑이는 생태적으로 높은 산의 밀림 지대에서만 살아간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사자보다 크고 강대하며 꼬리 길이는 몸통 길이의 2분의 1 정도이며 귀바퀴는 짧고 둥글다고 합니다. 몸 윗면은 선명한 황갈색이고 24개의 검은 가로무늬 줄이 있고 꼬리는 연한 황갈색을 띠며 8줄의 검은 고리 모양의 가로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 세계에서 호랑이의 위치는 범접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힘도 세고 머리도 똑똑하다 보니 다른 짐승들이 넘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왕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넘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신이시며 인간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필요한 협조자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호랑이가 힘이 세다 해도 협조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뜻을 이루는데 협조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그 누구도 범접을 못하게 해야 하겠지만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게 하고자 하는 왕이라면 협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범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협조자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협조자의 위치라면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 마음의 평화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